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만성기관지염의 명약으로 통하는 앵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앵초는 여러 해살이 식물로 꽃 모양이 마치 앵두와 흡사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다양한 종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는 대표적으로 큰 앵초와 털끝앵초, 돌앵초, 흰앵초 등을 비롯해 10여 종이 분포해 있습니다. 보통은 높은 산 반음지에서 찾을 수가 있는 설앵초가 있고, 최근 관상용으로 인기를 독차지하는 알프스 앵초가 많은 애호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월동 가능하다, 애들. 다 월동 다 가능해요. 몇 가지 필요한 약초를 구입해서 심으려고 5일 시장에 나왔는데, 알프스 앵초가 있어 잠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앵초 자생지를 천연 기념물로 지정한 곳도 있을 정도로 앵초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앵초를 프리뮬러라고 부르는데 사랑의 묘약으로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이 마치 열쇠꾸러미처럼 생겨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한 일화로 보물이 많은 프라이야 궁전의 자물쇠를 열 수 있다는 전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독일에서는 열쇠꽃과 행복의 열쇠라고 예칭하기도 합니다. 앵초꽃은 보통 3월 중순부터 붉은 빛이 강한 자주색으로 피고 꽃이 귀엽고 아담해서 어딘지 모르게 가냘퍼 보이지만 기적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생약명은 풍륜초와 취란화이고 식용과 약용 및 향신료로 사용할 수가 있으며 맛이 달면서 따뜻하거나 평하고 폐와 위신장에 작용합니다. 앵초 뿌리에는 사포닌 성분이 약 10% 정도가 들어있고 이를 한방에서는 앵초근이라는 약재로 사용합니다. 잎에는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으며 아글리콘과 올레아놀산 사포게닌의 다양한 성분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가래를 사기는 거담작용이 있고 천식과 만성기관지염, 폐렴 등의 특효제로 사용됩니다. 특히 몸에서 심한 열과 두통이 따르거나 마른 기침이 날 때 전초를 물에 달여 먹으면 금방 멈출 수가 있습니다. 앵초 뿌리에는 산삼과 도라지 더덕에 들어있는 사포닌 함량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 기관지 질환의 그 힘과 위력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강하게 작용합니다. 한 치료 사례로는 만성기관지염이 심한 사람이 차가버섯과 산삼, 보약 등의 몸에 좋다는 약초들을 300만원 이상이나 구해서 먹었는데도 병이 잘 낫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앵초를 먹고부터 서서히 몸이 좋아지면서 그동안 30년 동안 앓고 살아온 천식과 기침, 가래 등의 모든 기관지 질환이 씻은 듯이 나았다는 치료 사례가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만성기관지염에는 앵초 전초를 포함해서 수세미 수액을 섞어 한 번에 소주잔에 넣고 하루 한 잔씩 3회 정도 일주일 정도 마시면 놀랍게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앵초를 음해서 말려야 하고 자연석 돌을 난로나 불을 피워서 뜨겁게 달군 다음에 김을 굽듯이 살짝살짝 뒤집어가면서 적당히 노릇하게 구우시면 됩니다. 이때 앵초 효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꼭 수세미 수액을 혼합해야 하고 진액이 우러나기 시작하면 조금씩 자주 마시면 됩니다. 간혹 체질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으니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참고로 수세미는 홍삼보다 34배나 많은 구마르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청열작용으로 피를 맑게 해주고 위의 점막을 보호하며 염증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기관지염, 인후염, 폐질환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수세미 수액이 없다면 식용목초를 대신 이용하거나 깨끗한 약수를 떠서 앵초가루를 내어 티스푼으로 소량씩 물에 타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지긋지긋하던 가래와 천식이 치료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질환으로 고생하는 증세까지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방법은 의학적으로 아직 검증이 안 된 민간요법의 한 방법이고 각 사람 체질에 따라서는 다르게 작용할 수가 있어 부작용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건조된 앵초와 곰보배추를 각 3g씩 물에 달여서 먹거나 산재나 환재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앵초 뿌리는 기관지 질환뿐만 아니라 관절과 허리 등의 통증 치료에도 효과가 좋아 현재 많이 사용 중에 있기도 합니다. 논문 실험에서 앵초 사포닌은 비만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해하고 배출을 돕는 작용을 해줍니다. 또한 체지방과 장의 육모가 커지는 것을 억제시켜 비만이 되는 것을 막아주며 뼈속 깊숙이 배어있는 모든 독을 빼내주는 작용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 밖에 앵초는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전이가 되는 것을 막아 암치료에도 적용되며 뇌기능을 활성화해서 뇌졸중과 치매를 예방 및 치료하는 데 적용하기도 합니다.
앵초는 식용으로 어린 순을 채취해서 살짝 데친 다음에 몇 가지 양념을 넣고 나물로 무쳐 먹으면 됩니다. 약재로 쓸 때는 모든 부분을 채취해서 그늘에 건조시킨 다음에 사용하면 되고 5에서 10g씩 물 700ml에 달여서 아침과 저녁에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앵초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과다 복용 시 요요드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복용을 삼가하시고 꼭 적정량씩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체질에 따라서는 심한 설사나 복통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